지금은 아직도 안 나오지 여기. 대만이 됐다. 대만이 됐다. 뭔데? 뭐지 저? 어르신 이거. 부산이 100만 쳤지 아니야. 어르신 이거 살 여기. 부산은? 응. 응. 그 말할 때 우리 형님도 군에 가 100만 쳤지. 아. 우리 살인가 이전 살인가 그날 군대 살이야. 난 군대 갈 때 그 백신한테 애처분다 그냥 죽은다잖아. 하고 뭐 소장 가서 업에 가도 어르신 이거 가시 해놓은 거 이거 드셔요? 군대는 호른 사이지 내가 죽은다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내 돈 유수에 맡도는 게 여기 상사 뭐 다른 상사밖에 안 돼요. 여기 상사 우리께 좀 좋은 거 보이지만 그래 우리가 잔전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지 문제인 때도 이 해결력이 상사 이런 게 어르신, 물은 떴지 다 떴어요. 뭐 누굴 줬어요? 물은 안 떴어. 아이고, 그날 어르신 뭐? 그건 먹었다잉. 먹었어? 아 먹을 거. 그때 이거 딴 거는 누대 아니냐 이제 데리고 태우고 앉아 누웠다는 게. 예예. 아 손도 사비 못 사게. 그때 저번에 이 뭐냐 저 강도 하천다는 게. 예. 다 내려가는 게 다리 못 간다. 강촌. 아 강촌산. 그런데 이 강촌 아니 뭐냐 하천다는 게 꺼가 떠간다 이거 잡을지가 다. 다리. 같은 사람이 강촌이에요. 강촌 왜 이발산 강촌 아닌데? 아 그 깍새. 그 이발사 하는 사람 깍새. 이거 못 끊어 이거. 포르사도 그런 사람 써야지. 무슨 짓 했어. 부산 줘야지. 부산 하던 아들 줘야잖아. 요새 우리 아 떠서 아들 줘야 된다고? 아니 우리 죽은 사람은. 그럼 한 50만 원 가요. 꼴이 60만 원이야. 60만 원. 예. 네, 요새 고인산이 50만 원 가거든요. 이런 거는요. 지금 어르신네 벌은 100만 원씩. 이거 터줄거리. 아주 100%. 진짜 100%. 100%가지 여기. 근데 하면 집 근처에 갔다라는 거는요. 집에 저 아스깨끼 좀 먹고. 아직 좀 몰랐나 그 산에 일어나면 안 가. 아스깨끼 종이. 하도 잤다는 게 젠젠 아니야. 거기 벌이 아 새까맣게 돼 가지고 그 물을 나다. 굴이 차이 나. 그가 70%가 다만 그냥 차이 나. 이해가 가네요 무슨 말이. 예, 그 쓰레기통도 뒤질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안 됩니다. 97%. 97%가 진짜 100%를 보구나. 아. 4달 많이 넣어요. 한 대, 뭐, 10대 땅을 산 거. 이 어르신은 뭐 장난칠 뿐도 아니고. 주라. 어? 어르신이. 아, 술 일로 가도 안 돼. 저 일단 일로 줘. 이 선생은 술을 한 잔 먹어야지. 형이 아래는. 그만 거 술 일로 줘. 같은 거. 아니, 아. 제가 이제 마실게요. 저 잡아줄까네. 이제 선이 안 잡냐? 아 나는 운전해 이래요. 아니 뭐 얘가 운전하면 되지. 저 두 병 일러줘. 뭐 잘 못 자는 건데 두 대 대야. 아니 운전해 이래요. 그만 감춰야 된대요. 가게 뭐 옛날 일인데 뭐. 더 먹으면 우물가 못 가요. 우물가에 못 가셔 미끄러워서. 아이고, 못 가. 나한테 몇 개 문 앞에 딸고 꼬지만 가면. 아니 좀 이따 물 들어가자고요. 아니 근데 어르신이 갈 수 있어? 아니 살살 모시고. 살살 하고 보고 빈다리는. 모르지만 내가 길바 때가 우물을 맨날. 아 길에도 저 뭐요 저. 어르신 여기 다니시는 게 불안해요. 한때는 비로 8포 세민 6포를 준 사람이야. 그게 아니라 어르신 혹시나 이렇게 세민 미끄러져서 장난했어. 턱 주저앉으시잖아요. 내가 지금 어째 조금만 6포 젊은 시민이면 주저앉으시면 못 일어나세요. 이게 안 돼. 이 바르게 쳐놓으시고. 네, 그래서 조심하세요. 예, 저거 6포 짊어지면은 내가 한 달 봉급 줄게. 리더가 168만 180만 18만 여덟 개가 뭐촌시 자매 여자 진짜니까 진짜 좀 길 일 안 하고 어디가 뭐 비로 두 번 100m 가야 돼. 야 어디가나 비아를 이제 하는데 이건 지금은 참 이래가 하나를 이렇게 감자네. 이래 가서 완전히 이쁘다. 그렇죠. 이번 대는 공격 막 요새는 한 이렇게 사는데 가만히 김이 그때 뭐 하나는 몇 개만 넘으면 240.
그럼 막 이래 성부가. 그렇겠죠. 이래가지고 그때 그래서 잠 입을 때 속인 짜고 막. 야. 그 싫어한가 그거 진짜. 싫어. 그때 제보나 유승우 자랑이라고. 제가 속인 잠깐 면에서 쳐라. 그러니까 어르신 이제 그만 되시죠. 아, 힘 좀 쓰셨겠어 벌써 스타일. 아, 지금 많이 고민된 사람이야. 고민된 사람이 주민이라고. 매상까마리 그래서 사잖아. 월급 들어도 산다고. 월급도 사고 일해가지고 하여 고민된 사람이야. 지금 내 손 쥐는 사람이야. 고민 안 되겠죠. 자, 하나 둘 하면 두 개를 딱 고기도 안 드시고 생선 드셔요? 여기 안 오고 아니 안주를 드셔야 된다고. 80kg 세상에. 아 여기 국물 이따가 국물 자시려고? 아니 형님 난 위로 여덟 번 놔두라고요? 내 성함이래 뭐 밥 위로 여덟 번 200kg 밥 드려? 야 밥 안 들어? 이제 뭐 깨밥 있잖아. 김밥 드신다고? 근데 드시지도 않잖아 술 드시라고. 어 조금 애껴 잡서요 이제. 아유. 자꾸 이런 게 어르신 이거 안주 이거는 어르신 젓가락이야. 그걸 잠깐 누가 그냥 심어야 돼. 애껴. 이거 여기다 올려놓을까요? 따뜻하게. 이게 돌아간 누가 있나? 저 우물터 우찌밭이 있잖아요. 떼는 거. 예. 그게 너무 낡았어요. 그거 손볼 수 있으면 하나. 내가 한 사람이거든요. 예. 예. 어르신이 하신 거예요 그거? 예, 내가 한다는데. 야. 물론 제가 내 집안에 대한 사람이에요. 한번 같이 내려. 어르신 신발. 장화 안 실어도 돼요? 장화 안 실어도 돼? 아 그럼 장화 필요 없어. 장화 안 실어도 돼 있는데요? 맨발 내면 돼. 아니요. 아니 내가 꼭 간다 했거든요. 침대에서 부실질까 봐. 아니. 아니 같이 넘어지셔요. 운동아. 아이 참소 사람은. 가지고 가셔야 돼. 요거 요거 실어. 장화처럼 어디 있어요? 아, 거기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장화도 좋은 게 있구만. 야, 오늘은 쇠물통만 가지고 가요? 그렇지. 야, 아직 보통이 뜨겁긴 하네. 소라 이거 내라빨이 아니 나 내가 출신장 쇠물통을 시계를 누가 가져가야 되나? 예? 어? 시계를 하고 아, 잘 준비해 영상. 자 여러분 비가 와가지고 참 뭘 하기가 아주 그렇습니다. 사실은 물을 떠오기도 그렇고 뭘 나무를 해오기도 그렇고. 자 어쨌거나 올라온 김에 저 어르신 물은 좀 떠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센터에 한번 내려가가지고 이게 참 나문데요. 가 좋아 기스마이 돼. 이거는 좋아 불담이 좋아. 난 좋지. 내가 이게요 이래 굵은 게 두툼하게 돼 있어요. 아그레나는 게 오래간다. 아, 아까시 아니요 참나무요. 그 참나무 아그레나는 오래간다. 아 어르신 이거 한 토막이면 어르신 하룻밤 군불 넣어요 이거. 그 군불 넣으면 그 가서 이게 토막을 잘라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상 못 된다. 예. 그래 그대 놀라가 가면 보니까 나. 예. 어르신은 내가 얹고 가야 돼요. 그러니까 일로 오세요. 아니 제가 지고 가요. 난 그 언제가 지고 가라고. 누가 지구를 지고 오요? 제가 이따 한 거 언제가 그 끊으면 되잖아. 아, 그 가서 하면 돼. 지금 어르신이 지금 하는 게 슬치라고 이게 슬치. 짓고 가는 게 슬치 탈적이 하는 거요. 저기 뭐야? 옆으로 가게. 슬치 탈적에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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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가 그냥 얻고 냈겠네 내가. 아이고야 이거 뭐 안개가 나무가 큰일이네. 이젠 뭐 묵어주면 뭐아 이거는 이거 몇 년 지나면 소로도 안 돼요. 장비라 해야 돼요. 장비가 뭐 이거 이건 장비가 못 올라오잖아요. 가게 아무 장비 없어. 예 어르신이 이게 아저씨요
어르신이 이게 습기 타는 거예요. 아, 근데 희한하게 저렇게 다니시더라고. 내가 일로 힘을 좀 부리기가 되는 거예요. 아, 어, 딱 알죠? 요거 다 지금 가져가. 지금 빨리 하나 딱 이거 익었어. 참외, 참외. 이따 개똥 참외. 이따가요. 아, 빨리. 자, 하나씩 몰딱 하나 들고. 이따가요. 저 두 개 가져가. 거 가서 수도가에 먹게. 아, 참외 다 익었어. 그거. 이거 따도 돼요? 어, 따도 돼, 따도 돼. 내가 심어놨어. 다 여물었어요. 와, 아주까리. 아주까리 이게 호박 고구마인가 이거? 고구마, 땅콩. 자, 여기가 미리 잡아놓으면 저 어르신 노짜리 내 거보다 좋은데요, 어르신 씨. 뭐이 좋아. 아니 여기다 가려면 잡식들이 어떻게 오지? 글쎄. 어, 내가 져야 돼. 너 자꾸 관리하고 이런 거 했으면 하지만 하던 그래. 아, 그래도 어르신 옆에 딱 붙어요. 아, 걱정하지 마라. 아유, 내 말 그래요. 지지 맞으면은 내 말 듣고. 아이고, 여러분 부들들. 야, 참 뭐 뭔가 어수선합니다 진짜로. 귀신. 어? 유튜브에 입었고, 유튜버 종교 집단들이 뭘 들고 제사 지내러 가는 것 같기도 하고. 부들들. 부들들. 도깨비님 부들들. 도깨비님이 도깨비 오빠가 유난히 무서워하시네. 생각보다. 아이고, 아이고, 나도 컨셉이지 뭘. 폐가에 뭐, 아이고, 아 진짜 폐가에 그 어디 가면 뒷목이 서늘한 데가 있어요 진짜로. 이상한데. 무섭대요 혼자 가면. 뒷목이 뻐근 이상한 느낌이 있는 데가 있다니까 정말로 싸한 느낌. 자, 샘터에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. 어르신 잘 잡으세요 거기.